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조회수가 확확 올라가는 코너. 아, 여의도 타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회수가 팍팍 올라간다니까 왜, 아 그래요? 아니 더, 기뻐서 그런 거예요. 더 올려주시려고. 그래, 아침부터 저한테 뭐라 하세요? 아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항상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또 무슨 장성철 소장 발 무슨 시나리오 뭐 이런 거, 무슨 파일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10월에 정말 김두관 의원이 당대표 돼요? 그대로 진행된다. 10월에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네. 10월 말에 10월 당대표를 말에? 그만두면 네. 전당대회 열 때까지는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걸려요. 아. 12월 20일쯤에 전당대회를 열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뭐 이화영 의원 재판 보니까 네. 전당대회가 아니라 비대위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너무 역동적이에요.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저 시나리오를 저 우리 지난주에 장성철 소장의 시나리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조선일보발 시나리오 하나 얘기해보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있었던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의원들하고 만찬을 한다. 네. 뭐 거기까지야 뭐 의원 친한 의원들하고 네. 같이 식사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한 주제 발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청년 대책, 김영배 의원은 수도권 대책. 이런 세미나를 한다.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일종의 세미나죠. 구체적으로 얘기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네. 김상열 평론가 네. 당사자인 김한규 의원하고 김영배 의원도 펄쩍 뛴다는 거고 네.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윤영찬 의원도 완전 소설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네. 정치권 잘 아시잖아요. 제가요? 말이 돼요? 말이 뭐, 되죠. 말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네. 그러려면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인 뭐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 일단 네. 대표적으로 민형배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기 의원들의 면면이 예를 들면 뭐 다 친문, 강성 뭐 친문 내지는 아주 찐 친문이 아니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 있다.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요. 민영배 의원 그렇죠. 누구세요? 예를 들어서 뭐 김승원 의원도 사실은 뭐 친명에 가까운 분이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면면을 한 면 한 면 따져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싸우고 오자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네. 이런 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다라는 건 팩트예요. 네. 뭐 간다 만난다 밥 먹냐 뭐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가는 거냐 그 쟁점 하나. 근데 그게 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을 네. 해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차 모임이 1차 모임이 있고 네. 2차 모임이 네. 있고 한 20명 이렇게 하면은 당연하게 일정 조정도 하고 뭐 그때 뭐 이때는 괜찮겠다 이때 와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네. 이제 뭐 누가 먼저 요청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누구냐 그 윤건영 의원이 약간 네. 총무 역할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는 네. 분명하니까 그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건 분명하니까 이제 네. 그게 큰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인데 이제 한 스물 몇 명 가면은 뭐 요새 건강이 어떻냐 공은 잘 맞냐 이런 이야기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제 윤영찬 의원도 말씀하신 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 요새 뭐 민심은 어떻고 네. 이게 자연스럽게 네.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발제자 준비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발제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스물 몇 명이나 가면은 네. 너무 두서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약간 이제 뭐 분위기에 네. 대해 가지고는 뭐 누가 말해볼 수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런 거는 가능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다 네.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런 거를 기사 쓸 때는 네. 드라이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감정과 희망이 많이 섞인 기사라서 아, 그래요? 요새 기사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한 이거거든요. 네. 당연히 현역 의원들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데 진짜 뭐 날씨 얘기 무슨 뭐 골프 얘기 아니, 야구 얘기도 할 수는 없죠. 하고 전망도 논의하고 하겠죠. 당 걱정 나라 걱정하고 내년 총선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냥 그렇게 밥을 먹다가 총선 얘기 하는 것과 발제자가 있어서 발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그 기사가 나름대로 기자가 취재라고 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자
본인이 했던 얘기가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장철종 소장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진짜 뉴스예요. 알아요 이것도? 아니 제가 그 기자랑 아주 친해요. 그 기자 아주 취재도 잘하고 네. 민주당에도 출입을 했고 네. 정치권에서 상당히 정보력과 취재력이 강한 기자다. 네. 네. 그 기자가 그렇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를 안 쓴다. 근데 의원들은 상투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무조건 사실 아니에요. 뭐 이간질이에요. 가짜 뉴스예요.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네. 몇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찾아가면 다 만나주고 네. 어떠한 본인이 잊혀지려고 했다고 하지만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흔들리면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럼 등판해요? 아, 등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갈 수밖에 없고 네. 전원 정치를 하겠죠. 아, 문재인 대통령 만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 네.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직접적으로 등판한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 네.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 조율, 내부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물밑 조율. 김상일 평론가가 뭐 거기 친명계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딱 그분들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 못 치르겠구나. 현실적으로 저 민주당, 집이 아니고 이 집이구나. 네, 민주당과 진보 진영 뭐 이런 쪽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구나.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장성철 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론가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추정과 시나리오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자기 생각과 이런 거 판단. 네. 기자는 그렇지 않죠. 기자는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네. 것이다. 이거는 저는 우리 지금 언론이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 너무 자신의 어떤 각 정당이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좀 앞세우는 모습이다. 자, 그럼, 아쉽다. 네. 이런 그러면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요. 김상훈 평론가 네. 이게 이제 잘못된 오보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밝혀질 문제고 그러면은 그 오보 여부에 상관없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장철성 소정의 그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거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상황이라는 건 항상 생물이라.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알기 때문에 자, 저렇게 친구 사이에 20년 우정이 군가는 지금 상황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건데 저는 저는 이제 그런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 아니 분석과 예측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 중간 쪽 저는 이번에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 좀 약간 기울어지는 좀 그러니까 타짜의 규정입니다.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뭐 인정하지. 긍정 부정은 아니다. 그게 이제 실체예요. 그리고 이제 양산이라는 뭔가 이제 근거지를 딱 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도 귀국해가지고 양산 가고. 조국 전 장관도 양산 가고 네. 뭐 누구도 양산 가고 이번 의원들도 양산 이런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은 친명 비명 막 대립하는데 그래도 양산이라는 구심을 가지고 우리 뭐 크게 싸워서 되겠냐 분열해서 되겠냐라는 식의 이제 긍정적 구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은 권력은 진공이라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친문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면은 저는 그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재명 빠지고 문 대통령이 출마를 한 번 더 할 것도 아닌데 과거로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하고 여권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와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냐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민주당한테 좋겠냐 제가 거예요. 말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중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가 생물이라 잘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럴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정치. 네.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수준을 가를 필요가 선을 긋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적인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네. 아니면 정치권에 어떤 활용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당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내가 뭐 전면에 나선다고 했나? 네. 상호작용들이잖아요. 네. 상호작용. 내 의지가 아니라도 누가 뭘 하면 네. 반응하게 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은 그래도 대통령 문 대통령 잘 가야지. 네. 좀 이제 또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힘은 안 실어주더라도 대놓고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게 하기 위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감이라든지 요청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서 뭐 추미애, 송영길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측 친명의 의중과 별개로 또 문 대통령 공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네.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뭐 강성 지지층들이 붙어가지고 하면은 네. 이게 또 뭐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훈 평론가 앞서 네. 잠깐 김타차 잠깐 얘기했던 거.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막 총선판에 등판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이라고 보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름이 자꾸 인구에 회자되고 그럼 어떻게든지 거기에 총선에 영향력을 끼쳐지는 상황. 네. 누군가가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 가능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세력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활용되려고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체적 세력이라 하면 호남, 친문, 친명 뭐 이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 실체적인 세력을 활용하려고 드는 그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주 절대적인 세력은 없어도 일정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활용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무언가를 또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써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무슨 기획본부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그건 아니다. 장소장. 네. 장타자. 네. 앞서 윤영찬 의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성준 의원도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던데. 누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세력이 있다. 자기들이죠. 민주당 의원들. 자기들이 맨날 찾아가잖아요. 뭐 명절 때도 찾아가고 뭔 일 있으면 찾아가고 한마디 듣고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뭐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만찬 가는 거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긴 누구예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요 정치권에서 영향력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분의 이제 캐릭터는 제가 생각할 때 막 주체적 뭘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위상이라든지 이제 특징. 자. 문 대통령이 2011년에 이제 책 쓰고 혁신과 통합의 고문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정치 시작했어요. 그 혁신과 통합이 2012년 초에 그 당시에는 손학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하고 1대1 통합을 했어요. 이게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전당대회에서 1, 2등을 혁신과 통합 출신인 한명숙, 문성근 두 사람이 1, 2등을 해요. 문재인 고문이고 2012년 총선에서 한명숙 대표가 진두지휘했지만은 뒤에서 사실상 대주주로 역할은 문 대통령이 했었어요. 그때 뭐 김용민 파동 이런 거 나올 때도 정리하고 2012년에도 1인자 사실상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가 있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정청래, 이해찬 이 사람들 쳐냈지만은 실제 대주주. 사람 영입하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2020년은 대통령이었어요. 지지율도 높은 엄청나게. 이렇게 세 번의 큰 정당에서 세 번의 공천을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은 없어요. YSDJ 말고. 그렇죠. 그 YSDJ도 그 통일민주당 평민당 이소준은 솔직히 말하면 그 민주당보다는 위상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한번 돼보고 싶다는 사람들 중에 관계망으로 따지면은 문 대통령하고 거의 90% 안주 정치 신인 말고는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위상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윤 실장이 한 얘기가 현상적으로는 맞는데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뭐 주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제가 그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에 대해서 주변에 좀 네. 호가호위하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주체가 돼서 네.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죠.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현실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 간판으로서의 영향력은 네. 있죠. 네. 그걸 이용하려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김타짜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혁신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예, 예정이 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나오는 순간 민주당에 지금 큰 파열음이 있는 겁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뭐 앞서 윤영찬 의원도 보면 굉장히 좀 혁신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불쾌한 감정을 그러니까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이미 권위와 예. 뭐 효과 효능을 많이 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뺀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오히려 비난만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고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게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거예요. 저는 대의원제 폐지 얘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국회의원제를 폐지하지?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래요? 네. 대의원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되죠? 근데 표를 네. 1인 60%. 아, 그건 등가성의 문제인데 네. 그건 등가성의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없는 게 민주주의의 거예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혁신위에서 오늘 혁신은 발표 못합니다. 왜요? 지금 태풍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지금 저도 방송 오늘 몇 개가 날아갔는데 네. 태풍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거기가 있거든요. 네. 혁신위에서 이걸 발표해요. 이거는 시점상 상당히 네. 잘못 판단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강행을 한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관심을 없길 바랄 수 있지. 쫙 이렇게 발표하면은 비명계 네.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싶어도 네. 태풍 때문에 반발 강도 낮출 수도 있잖아. 싹 구렁에 담 넘어가서 가듯이 슥슥. 그럴 수도 있고. 혁신안에 대해서 아, 별게 없구나 비판의 강도를 좀 낮추는 효과는 있을 건데 네. 이거 혁신 왜 합니까 국민에게 네, 민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네. 자기 자랑하려고 혁신안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날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고 필요가 없는 혁신. 네,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는 혁신이가 잘 굴러갈 때 얘기고 좋고 인기 있으면은 그런 얘기고. 이런 좋은 거를 다른 날 해야지인데 지금은 뭐 이때 한 게 좋을 수도 있지. 그냥 빨리 아니, 마무리 비참하냐고.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형식적인 마무리를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가장 조기 종료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럼 게 뭔 의미가 때문에 있어요, 혁신이가. 의미가 지금 이미 없어졌어. 그러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럼 봐요. 어쨌든 나라면 오늘 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아니 준비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대의원제 폐지 얘기했어요. 뭐 3선 이상 공천 패널티 뭐 그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혁신에 나왔어.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혁신위는 이미 위상과 권위가 손상됐기 때문에 뭐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것만 아니라 딴 걸 내놔도 별로 파장이 없을 거야. 이미 보세요. 지금 내놓은 게 그때 그 특권 포기 그거 뭐 지지부진하다가 뭐 뭐였지 공정한 영장 정당한 영장이 아니면은 뭐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명 투표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몰라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아까 윤영찬 의원들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오버 액션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오버 액션이 뭐 탈당 불사한다. 아니 탈당 불사까지 아니지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주류하고 뭐 강성 당원들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혁신이 위상이 짐지 큰 것처럼 받아들여서 좀 역공의 이제 포인트로 삼을 수 혁신의 있죠. 안보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을 임명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있죠. 혁신 안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한계가 혁신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예를 들면 김은경 위원장과 임명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공의 소재를 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윤 실장 얘기한 것처럼 특권을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거 국민들 관심 없어요.
그런, 잘 모르죠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네. 이거는 그냥 조기 종료를 위한 그냥 형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니 하긴 사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의원제 폐지 얘기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전당대회 할 때 뭐 룰 가지고 막 충돌이 있고 있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무슨 경선 룰 전당대회 룰 관심 있나? 아무도 관심 없지. 결국 누가 선출되느냐 결과물을 저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는 거지 뭐 룰이 뭐 대선 룰까지는 그래도 네. 조금 있죠 있는데 네. 동네 국회의원이 중요하지만은 거기 한 명 한 명의 경선 룰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관심 가긴 하죠. 전략 공천 하는지 경선 하는지 국민들이 관심 있나? 과연 저 당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줄 거냐 이 결과를 보는 건데. 그리고 국민들은 네. 그 가진 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도 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 혁신인 거지 대의원제 폐지가 뭐 그거하고 큰 관계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용우님께서 잼버리 책임 소재를 타짜에서 판가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저 판가름 내려면 다음 프로까지 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부터 좀 시작해서 3부에서 얘기 마저 해보죠. 자. 아, 윤석열 정권에 있죠. 아, 그래요? 소재는 당연히. 당연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한 번씩 드릴게요. 저 김 타짜는요. 네. 결론만 얘기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깊숙하게 파서 아주 근본적인 뭐 그 씨앗을 누가 심었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전 정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권에 있는 거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윤타전. 아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계약 실행의 책임은 현재에 뭐 여기 있는 거지만은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왜 그러죠? 아니 근데 그건, 만약 문재인 정권 탓을 하려면. 사전에 점검을 다 해봤는데 개영식하기 전에 야 이거 너무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거 잼벌이 제대로 이게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네. 이거 망할 것 같다라고 네. 했으면. 근데 계속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약 실행의 책임은 여기 서명한 말하자면 도장 찍은 사람은. 도장 찍는 사람은 현 정부니까 네. 이 현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앞에서부터 쭉 따져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얘기는 기반 시설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야기 커져야 될 건데 네. 우리 전에도 예타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예타 그다음 SOC하고 이제 지방 정부 그다음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과 네. 거기에 이제 뭐 책임성 네. 뭐 그런 등등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알겠어요. 요 얘기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잘 못 준비했더라도 정권 교체된 지 한 1년 6개월 넘었거든요.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광고 듣고 3부에서 조금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문자가 심영봉님 역시 타짜가 제일 잼나요. 유은정님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맞습니다. 하트 4개. 하트 하나씩 나눠 가지면 돼요 우리가. 아. 이광민님 대부분의 국제대회는 전 정부는 유치 책임, 현 정부는 개최 책임, 전 정부 현 정부 다 책임 있다는 명답이네요. 예. 권도현님 윤 정부도 문 정부도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한 듯. 그러니까 양쪽 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데 이제 다 상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못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 책임이라고 계속 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도 드리지만 네. 영국 단원들과 미국 단원들이 철수했잖아요. 네. 그 철수한 이유들이 뭐냐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샤워장이요. 네. 이거 뭐 천막 하나 갈아놔가지고 샤워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 애들 다리 보면은 벌레 많이 물렸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랑 상관없잖아요. 화장실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샤워실 제대로 갖출 수 있었고 벌레 없앨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냐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집행위원장이라든지 조직위원장들은 거기 상주를 안 해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거기에 총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에요.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 사람이 2020년 7월 달에 임명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가부 공무원이죠. 여가부 공무원인데 그 사람은 여성 권익이라든지 여성 정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임명해 놓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네.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서 이 사람 안 가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의원들이나 조직위원장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아 자, 저희들 정말 준비 잘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그대로 사무총장을 그대로 뒀냐고요. 근데 그 갈면은 또 간다고 말이 나왔을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다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세요. 88 올림픽 유치를 전두환 대통령 했어요. 네. 개막하고 이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했잖아. 응. 월드컵도 그렇죠. 월드컵은 김영삼 대통령이 네. 이제 자기 임기 말에 이게 원래 한일 관계 되게 안 좋았다가 좀 잘 풀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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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공동 개최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광내고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때 독당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네. 표현했지만 모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윈윈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개통만 해도 맞아 맞아. 국회의원이 내가 이번에 이제 유치했다 하면 착공식 그때 네. 이제 그 하고 그 다음 이제 의원이 와가지고 사실 그 의원은 한 게 없어 뚫릴 때 이제 준공할 때 와가지고 또 광내고 그런 식의 이제 그게 좋은 윈윈이지 않습니까? 선순환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루즈 루즈잖아요. 진행 이게 처음에 왜 새만금으로 했어? 네. 그다음 문재인 정부도 이거 뭐 했어? 김한철 윤석열 정부도 뭐 했어? 네. 라고 해서 뭐 완전 루즈 루즈 된 게 자 그러면 본질이라고 봐요. 아니 좀 유타자도 이거 좀 물어볼게요. 어제 이제 오늘 주간 신문이 좀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현 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 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는데 이제 와서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 의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정략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이슈는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로?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컨대 뭐 새만금으로 이렇게 승인이 우리가 유치 신청을 승인하게 된 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내 이제 스카우트 여기에서 이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경쟁하고 근데 강원도로 먼저 돼. 전북에서 근데 우리는 무주보다 새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웬만하면 정부는 그러냐 해라 라고 하고 좀 도와주마 라는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 88올림픽이나 이런 거는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총괄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그러면은 책임은 안 지고 계속 뭐 이름 벌릴 수 있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 있는데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쟁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크게 봐가지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여권 고위관계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은데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권한은 주되 책임도 니네가 협박해 협박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책임을 지겠죠. 권한은 가지고 문제 생기면 책임만 중앙정부에 떠넘기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부의 단위가 있잖아요. 중앙, 지방, 기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단위별로 실무적인 권한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뭐는 또 강해요? 돈을 주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은 강한 거예요. 왜? 돈 달라고 기획서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줘요? 아니잖아요. 저도 재정을 오래 했지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왜 필요해? 라고 보면서 깎으면서 주는 거거든요. 재정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돈 깎으면서 줄 때 왜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관리 감독을 안 했느냐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면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장타자 아마 여권 고위 관계자의 이 말의 속내는 최근에 그런 저 보도도 좀 있잖아요. 결국 전북도가 새만금 성공부단이요 새만금에 투입된 그렇죠. SOC 예산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네. 2조를 많이 땡겼죠. 도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새만금 공항. 그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아니에요. 이거 여권 관계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네. 전북도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새만금으로 선정한 송하진 전 전북 도지사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그것을 보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걸 바로잡지 못했다. 그걸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책임은 없어라고 전 정권 책임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유니버시아드 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다 지방에서 했어요. 삐그덕삐그덕 꺼는 건 있었지만은 뭐 그럭저럭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그때 또 정부가 가가지고 뭐 화장실 잘 되고 있는지 검사했어야 되냐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문제인 거고 사실 그 잘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니들 똑바로 하고 있어라고 이제 시시콜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 이런 거가 있으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아예 과감하게 위임을 시켜버려야 맞는 건데 뭐 어? 여가부는 처음부터였지만은 네. 행안부 문체부는 다 끝나가니까 이거 잘 되겠지 싶어가지고 사실 두 달 전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또 같이 못 면하게 되고 막 정말 안 좋아요. 자, 이건 어때요 그러면?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현 정부가 현명하려면 자기네 책임을 최대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전 정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아, 나를 먼저 내 회초리 때려야지 네. 남의 회초리도.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미리 체크를 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잘못을 전부 다 밝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드러난 부분과 그러면 이 드러난 부분의 원인이 됐던 부분도 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근본적 원인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왜 새만금을 했냐? 네. 그리고 잼버리를 위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새만금 개발을 위주로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임시 기반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근본적으로 지역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재정을 보면 새만금 쪽에서 요청한 거는 새만금의 근본적인 기반 시설과 연동하는 예산 요청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굉장히 뭐 재정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이 시점을 넘어가면 임시로 할 수밖에 없다든가 네. 이런 결정을 누군가 해줬어야죠. 그 실무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 정부가 지금 현재 드러난 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네. 그거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좀 다 열어놓고 네.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전혀 없는데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감시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하고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는 주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획해서 하게 정부는 좀 간섭하지 마라. 근데 그럼 스스로에 대한 책임성 부분도 높여야 되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대통령 내외가 개영식 때 참석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예요. 되게 이거는 권위를 인정받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몇 달 전부터 다 체크를 하고 상황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됐으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답이 없어요. 하고 다음 또 총선 얘기 해볼게요. 앞서 내년 총선 때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할 거냐 아니냐 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고 얘기 좀 해보죠. 아니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저는 솔직히 이분에 대한 말을 네. 굳이 이렇게 언론들이 받아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 진짜 네. 실세는 네. 말을 안 하고 억지로 누가 취재해가지고 살짝 그렇구나. 흘러나오는 거지 네. 페이스북에다가 쭉 쓰는 그런 실세 저는 네. 태어나서 본 네.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 소장 네. 그럼 뭐 신평 변호사 말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뭐 신당 창당이든 뭐든 정계 개편을 통해서 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왜요? 그러니까 신당을 대통령 주도로 창당을 하려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긍정 평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이 몇 명이 안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아. 그냥 열린우리당이 그때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이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당을 깰 네. 필요 없다. 그냥 뭐 당 얼굴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명을 바꾸든지 이래도 창당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못하러 어떻게 무슨 지금 이 분석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높아서 창당이 되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탄핵 때문에 성공했지. 탄핵,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46석 꼬마 정당이었고 만들어가지고 김원기 의장이 처음에 맞아요. 하고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위기까지 몰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 세력인 사람들을 전면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정동영을 앞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그때 몽골 기병론이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탄핵까지 이어지는 건데 아니 뭐 정동영 의장이 계속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있었고 아, 뭐 그때는 핫했죠. 그때는 잘할 때였었기 핫했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좋아서 성공했다 이거는 저는 맞는 분석이에요. 저는 이제 시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거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거 사실 이게 대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자기 당도 아니고 그 대통령이 좀 당에 대한 불만을 후보 시절에 툭툭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정계협약 한 해 만에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국민의힘은 너무 조금 고루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중도적 이미지에 중도 보수 원래 구여권 여기서 구여권이라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중도화된 뭐 윤신당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기존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럼 이 신당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 개혁 정당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수가. 이제 조금 뭐 허장성세라고 하더라도 깃발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깃발과 명분은 더 강력한 뭐 자유민주주의 뭐 한미동맹 강화 정당이면은 그거는 이제 더 보수 정당이야. 그러니까 그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정체성의 이미지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구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신당 창당론은 작년하고 올해 초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뭐 김한길발 뭐 신당 그러니까 창당론.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인 거죠. 나중. 굳이 국민의힘이 더 중도적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수도권. 전망 여야 수도권 전망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며요. 뭐 이 저 수도권 전멸론은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 그 그렇다 치고 안철수 의원 인터뷰랑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봐도 수도권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얘기했던데 수도권 인물이 없다.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어렵다. 바닥민 씨는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 맞아요? 근데 그 얘기?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동골 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서울 경기 다 민주당 의원이고 구청장 출신 의원 출신에서 재선 3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인물들이 게 있는데 다른 게 뭐냐? 국민의힘은 다 원외 당협위원장이라서 인물이 없다. 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아우 정말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들은 영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아 뭐 괜찮아 우리 내년 선거 이길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근데 없죠. 근데 그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들어봐도 걱정들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쉽게 못 찾는 뭐 거지. 이게 그렇지 방법을 잘 못 찾고 아유 뭐 좀 어떻게 되겠지.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여름 지나고 봐. 뭐 가을 때 봐. 또 가을 되면 겨울에 봐 하겠지. 뭐 이길 거 다 그건 좀 장 소장님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변수들, 큰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제일 위기인 그거죠. 그렇지. 국민의힘 위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약간 독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도 견제 심리가 있어요. 할아버지들께서 기본적으로 총선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니까 그렇죠. 작용을 하니까. 근데 이 견제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귀의할 곳이 없는 거야. 아. 지금 민주당으로 네. 딱 가,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럼 대안을 찾아야지 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게 민주당인데 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지. 아, 그래도 저기로 또 가는 건 아닌 것 네.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할 수 있으면 네. 이게 상황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윤타짜가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교체되면 그게 국민의힘의 위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되게 안 좋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럼 이재명을 뽑았어야 되느냐로 하면은 미세하게 여론조사상으로는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가 내년 총선에 가장 큰 변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면 국민의힘 좀 유리하고 유리하죠. 바뀌면 민주당 네. 유리하고 이렇다? 민주당 유리하다고 봐요. 그냥. 근데 뭐 법원에 달려있는 거야? 그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네. 지금 내년 총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사라지면 네.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네. 그러면 저 장타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부 네. 핵심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본인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수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제3정당이 나오게 되면 네. 보수 쪽에서 나올 거예요. 제3정당은. 그 얘기는 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네. 의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 뭐 금태섭, 이현주 네. 뭐 네. 이런 분들이 네. 결국에는 보수표를 갈가먹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뭐 유승민, 네. 이현주, 금태섭 이런 분들은 네. 가장 큰 목적이 내년에 무조건 나는 배지를 달아서 여의도 국회에 입성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누구나 그렇죠, 정치인. 근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개별적으로 네. 출마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례정당? 네. 국감 끝나고 나서는 네. 이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유승민 자 금태섭 의원은 그래서 치더라도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 콤비는 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저는 그분들이 뭉친다고 해도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 그게 국민의힘에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비례정당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난 대선 열린 우리당처럼 맞아요. 예를 들면 지역은 아니고 지역 정당은 아니고 네. 이준석 정당 투표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 나름의 팬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례정당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좀 인식되는 분들이 네. 모여서 우리 지역주의의 거대 양당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설득을 해나가면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세정의 장소장의 얘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신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보 쪽에도 신당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유가 생기는 거구나 민주당. 네. 야 저쪽도 깨졌으니까 우리도 하나 그렇죠. 치고 나가도.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일 수도 있고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상호작용. 네. 왜냐하면 같이 나와서 다시 통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분화가 되면 네. 개혁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네. 민주당에서 재밌네. 나올 분들은. 네.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미리 제3지대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뭉쳐서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과 나중에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총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이 나가는 거지 공천을 못 받은 그렇지. 사람이 나가면 뭐 신당이 너무 늦겠다. 자, 아니 근데 그게 네. 1, 2월달이라니까. 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얘기는 그래? 다음 주에도 또 하고 계속 할 거고 윤타짜 네.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거. 네, 어제. 네, 어제부터.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의 8.15 사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판단해. 판결 확정되고 굉장히 빨리 사면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면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서 내보낸다.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 당의 사람들은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억울한 게 있지만은 이게 뭐 말하자면 판결문 잉크도 안 발랐는데 네. 되냐. 뭐 네. 총선은 혹시 모르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사면 복권 빨리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강서구청장 내보낼 수도 있다. 판을 키우는 게 정치적 판을 키우는 게 저는 맞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럼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뭐 판결 빨리 내리고 아니 그럼 기소는 누가 했는데? 그렇구나. 검찰이 했지. 네.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장타자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전 의원이 이거는 뭐 내보내려고 하는 움직임과 분위기가 있다. 아, 강서구 총장 보고를 그래?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아예 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국민의힘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보낼 것 같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으로 전 구청 내보내면 이겨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국힘이 제일 좋은 거는 약간 김이 빠지는 데다가 민주당에서 그럼 요건 이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공천으로 분란 나고 민주당 출신이 이제 무소속도 나와가지고 지지고 복구하고 자기들은 팔짱 끼고 있는 게 제일 정략적으로 보면 현명한 판단인데 이거는 별로죠.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살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위인설관 같은 위인설특이 되는 거예요. 그 특사의 나머지 의미는 다 날아가요. 네? 총선 전략 특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의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아직 뭐 대통령 사인은 안 된 거고 그냥 전망이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옵건데 대통령께 위인설특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인 안 하면 한동훈 장관은 올렸는데 대통령이 아, 이거 말이 돼. 라고 하면 거절하는 형식으로 된다고? 아, 또 그래요? 그것도 구수어지죠. 자면한 거는 내보내겠다라는 정치적인 사인이에요. 아니 혹시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래. 보궐선거 안 내보내고 내년 총선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힘에서 차라리 나은데. 근데 뭐 이렇게 급하게 하겠냐고 3개월 만에. 근데 이게 특사 자체가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D님이 그만하래요. 알겠습니다. 왠지 이 얘기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